자, 실용영어원 YBMC사. 자, 우리 1강입니다. 자, 1강입니다. 자, 리더, 우리 vocational. 자, vocational 밑줄 긋고, 이거 직업이죠? 직업. 자, 그래서, 자, 직업 학교입니다. 그죠? 직업 학교죠. 자, 일단은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되겠어요. 자, 우리가, 자, at the door, 봐야지, 뭐 문턱에 있다. 자, 이런 말인데, 가면 너는, 자, 너희 모두는, 자, 우리 all, 너희 모두 all이니까 이게 주어가 되니까 이렇게 복수가 되겠죠. 자, 너희 모두는, 자, 성인이 되는 문턱에 있다. 그리고, 자, it's time.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밑줄 긋고, 이거 time을 수시간, 이거 형용사적 요법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이렇게 해석하죠. 자, 그러면 너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전치사가 of니까, 자, of 이걸 우리 전치사라죠. 우리 전치사 다음에 나온 거 이것을 동명사랍니다. 우리 동명사하고 명사 구분해 줘야 되는데, 분사하고 구분하는데, 자, 그럼 전치사에 뭐로 쓰이냐? 이건 목적으로 쓰인 겁니다. 다시 한번. 자, 너희 모두는 성인이 되는 문턱에 있다. 지금 문 앞에 있으니까. 자, 그리고 너의 미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이다. 오케이. 그래서 역시 이것도 역시 이걸 꾸며주는, 자, A가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적 용법이더라. 오케이. 자, 세 개의 어떤 보케이셔널 직업이죠? 세 개의 어떤 직업에, 즉, 직업 학교가, 자, 소개되어진다, 여기에서. 자, 근데 보세요. 우리 이과의 문법이 바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자, 뭐, 자, 직업 학교가 소개합니까? 소개되어지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오, 목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수동태죠. 그리고 복수니까, 아, 이렇게. 자, 그럼 오른쪽에다가 한번 정리해보는데, 자, 우리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목적이 있는데, 너희 여러분 이제 소수령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수동태 바꾸기. 자, 그러면 목적은 어떻게? 이렇게 주어 자리에 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수동태일 때 동사는 항상 BPP. 이때 PP는 과거 부사입니다. 그다음에 by 주어. 자, 그럼 보면은 이때 비동사는 이 위에 있는 동사가 현재일 때는 am, are, is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자, 그리고 과거일 때는 was나 were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PP는 과거 분사인데, go, went, gone. 그럼 gone이 과거 분사죠. break, broke, broken. 그 다음에 by 주어. 자, 그럼 예문 하나 천천히 적습니다. 자, she, 자, made cookies.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학교에 그뭐 나오면 항상 이렇게 표시하세요. 주어 동사 목적 표시해. 표시하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자, 쿠키가 앞으로 와야 되죠? 자, 그래서 cookies.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자, 우리 make, made 똑같습니다. made. 그 다음에 by 이렇게 되는데, 자, 보세요. 자, 우리, 그럼 made는 과거죠? 그러면 was나 were 중에 있는데, cookies가 복수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 were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by 다음에 목적격이니까 she가 아니고 목적어인 허가 된다 이거죠. 왜?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이 오니까요. 오케이. 자, 이거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아, 이렇게 BPP가 될 때는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없더라. 왜? 목적어 앞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없으니까 이 형태주의.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거 introduced. 자,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나온다는 거. 아, 그래서, 자, 세 개의 직업 학교들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다. 직업 학교에 제가 소개할 수는 없잖아. 소개되어지잖아.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면 뭐냐면, 이게 즉인데, 즉.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한복 패션 스쿨. 즉, 한복, 자, 의상 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화 학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리 학교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석 못하면 아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this will be. 이것은 좋은 우리 chance, 기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그 투부정사 문법할 때 배웠어요.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했죠. 이것이 의미상 주어죠. 그럼 의미상 주어니까 눈이 가 이렇게 해석해야죠. 자, 그러면 이것은 좋은 기회다. 누가? 네가 생각하기에 너의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좋은 기회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때 to think가 기회 수식하니까 이것도 역시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기본이고 문법도 챙기자.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누가? 네가 너의 미래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에. 또 그리고 자 그리고 또한 자 또는 뭐냐면 그리고 자 너의 어떤 거 보세요. Have once I 자 어디
누구의 눈을 자 해부 자 누구의 눈을 활짝 번쩍 뜨게 하다 즉 눈을 번쩍 뜨니까 전신을 바짝 차리다 빈틈없이 행동하다 여기서는 눈을 활짝 크게 뜨게 하다 즉 시야를 넓혀주다 그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그리고 너의 그 눈의 시야를 넓혀줄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이렇게 표시해 보세요 이게 1번입니다 자 어떤 기회냐면 어떤 기회냐면 너의 미래에 대해서 자 생각해 볼 기회 또 어떤 기회냐면 두 번째 너의 시야를 여러분의 시야를 넓혀줄 기회 넓혀줄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근데 뭐 쪽으로 자 투워드 더 월드 즉 세상을 향한 자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이거 자 투부정사 이거 투 띵크 이거 해본데 실은 여기 앞에 투가 빠진 거예요 응.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오답으로 하냐면 이겁니다 자 디스에 걸려가지고 이걸 디스 하니까 해즈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다시 갑니다 자 이것은 이 글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첫 번째 네가 너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좋은 기회 두 번째 그 다음에 너의 그 어떤 시야를 넓혀줄 기회 뭐 투워드 더 월드 세상을 향한 너의 시야를 넓혀줄 기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목적이고 목적 보호죠 오케이 와이드 오픈 그래서 굿럭 투 너의 미래에 대해서 행운을 빈다 오케이 자 밑에 보니까 자, 4 플러스 목적격이 투 부정사 음성 주니까 있자. 뭐뭐 가. 이렇게 되죠? 그 뭐뭐 할 명사. 그래서 투 부정사 이거 딱 이렇게 꾸며 주는 이렇게 형용사 용법이 나와 있고. 그래서 자, 네가 너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 그래서 for you는 투 부정의 음성 주어다 이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to think about 자, 이것도 앞에 있는 그 chance를 이렇게 수식하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더라. 이겠죠? 그다음에 have once I wide open 이거 자 그래서 목적 보호가 되니까 약간 오픈에다 적습니다 이거 오픈니 하면 안 되죠 자, 우리 목적 보호가 될수 있는 것은 LI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나 명사니까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자 일단은 해석도 다할수 있고 문법적인 것도 알아야겠어요 자 선생님 다 물어봅니다 모르면 집에 못 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우리 첫 번째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뭐 한복 의상 학교 아까 세 가지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헬로 자 나는 자 나의 이름은 자 소진 김소진이야 나는 자 어디 한복 그 의상 학교를 졸업했어 한국에 있는 자 그러면 시험에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거 봐봐 내가 한복 의상 학교를 졸업시킬 수 없잖아 거기로부터 졸업했잖아 그래서 이거 빼가지고 틀리게 나옵니다 꼭 나와야 돼자 나는 그래서 한복 의상 학교로부터 졸업했다 그래서 graduate from 꼭 있어야 돼꼭 졸업하다 그죠 자동사로 꼭 전치사가 있어야 돼그 학교를 졸업시킬 수 없어 그 다음에 during 즉 대학 시절 동안에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자 이거 적어봅시다 자 우리 뭐뭐 동안인데요 자 뭐뭐 동안인데요 첫 번째 for도 동안이고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during도 동안이고 자세 번째 while도 동안입니다 그럼 이게 차이를 구분해야 돼 차이를 자 for는 자 구체적인 자 보세요 숫자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꼭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막연한 자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기간이 되고 있고 while은 주어동사입니다 왜 접속사기 때문에 자 그럼 일단은 while은 안 되고 자 우리 숫자도 없으니까 during밖에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자 for를 써서 주로 틀리게 합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동안에 나는 배웠다. 누구로부터? 뭐뭐로부터? 자, top 최고의, 즉 최고의 또는 정상의 최고의. 그럼 자, 최고로 최 어떤 정상의 또는 최고의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로부터 배웠다. 근데 어떤 디자이너냐면 가지고 있는 자, 뭐 리얼 라이프는 실제. 자, 실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 최고의 한복 유명한 최고의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로부터 배웠다. 그죠? 오케이. 그냥 뭐 그냥 이론적이 아니고 실제. 그래서 리얼 라이프 익스피리언스 하면 실제 그 경험, 실무 경험 진짜로 해본 거야. 그래서 during 명사 그다음에 while은 주어 동사 이렇게 되죠. while은 접속사다 그 말이고 이미 했고요. 자, 그러면서 자, 그것은 뭐냐면 이때 이 시가 가리킨 것은 바로 앞문장 전체입니다. 앞문장 전체. 자, 대학 시절 동안에 자, 실제 경험을 지닌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에게서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아이 오프닝 뭐냐? 정말로 놀라. 눈이 번쩍 뜨니까 정말로 놀라운 자, 정말로 놀랄 만한 경험이었다. 뭐가? 자, 어떤 경험? to make 이것도 역시 형용사 용법으로 뭐뭐 할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우리
그리고 make는 우리 사역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 그다음 my dream 목적어, 그다음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죠. 자, 그래서 사역 동사 목적 동사 원형 형태 잘 봅니다. 자, 그래서 앞에 거, 앞에 문장 그것은 자 놀랄 만한 경험이었다. 근데 어떤 경험이냐? 나의 꿈을 시켜줄 놀랄 만한 경험이었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때 to make는 이렇게 형용사 용법이죠. 왜? 명사 꿈 해주니까 형용사 용법이죠. 그 다음에 사역동사 목적으로 이렇게 동사 원형이 나오죠. 이렇게 원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come true는 실현하다. 자, 그러면 이 to come true 대신 어떻게 실현하면 오답으로 나오면 to come에서 이렇게 틀리게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오른쪽에 문법 정리 다시 하면 자, 주어 다음에 이렇게 사역동사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어요. have가 있고 make가 있고 이렇게 let이 있는데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 원칙입니다. 근데 PP 과거분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 자, 사역동사 능동으로 뭐 지가 목적어가 뭐 하는 이런 의미일 때는 자, 이거 동사 원형. 그다음에 수동으로 뭐뭐 당하는 의미일 때는 이렇게 PP도 됩니다. 자, 그렇게도 되고 뒤에 목적어 있으면은 동사 원형, 없으면 PP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니까 어차피 come은 아, 목적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꿈이 실현되는 거니까 come true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before graduation 졸업 전에 자, 대학 졸업 exhibition은 전시회죠. 대학 졸업 전시회가 열렸다. 자, 이것도 수동태인데 봐봐. 뒤에 목적어 없죠? 그리고 전시회가 지가 열립니까? 열려지죠. 그래서 BPP. 그래서 개최되다 이렇게 수동태로 됐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디자인드, 디자인했다, 한복을. 자, 한복을 디자인하고, and, 그리고, V2. 자, did the needle job. needle이 바늘인데, do the needle job은 바느질을 했다, 그 말이죠. 오케이. 나는 한복을 디자인했고, 바느질을 했다는데, by myself. 혼자서, 스스로. 그래서, by oneself. by myself은 혼자서, 스스로. 즉, 혼자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오케이. 알아야겠죠? 자, 우리 be proud of 뭐 자랑스러워하다, take pride in. 나는 매우 자랑스러워 했다. 나의 졸업 워크 작품을 매우 자랑스러워 했다. 오케이, 과거니까요. 이제 나는 일하고 있습니다. 뭐로서? 한복 디자이너로서.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은 한복 디자이너입니다. 오케이. 나는 믿습니다. 자, 우리 believe 다음에 이거 목적어 역할할 때는 이게 생략합니다. 목적어 역할할 때 나는 믿습니다. 한국의 전통 커스텀 의상이죠, 의상. 한국의 전통 의상, 즉 뭐냐 이거 동격, 즉 한복이 자 어떤 그 proud 어떤 자랑스러운 파트 일부라고 믿습니다. 뭐에 자 패션 월드, 즉자 세계적인 패션에 패션 월드, 즉 세계적 어떤 그 패션의 자랑스러움 일부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믿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이 세계 패션의 자랑스러움 일부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 바로 한복이죠. 자 이거 봅니다. 이시 가리키는 바로 한복. 그 한복은 attract 자 attract은 자 끌어모으다 유혹시다 끌어모으다 자 끌어모으다 자 그래서 한복이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세계, 세상을, 즉 세계인의 관심을 more and more 더욱더. 자, 한국이, 자, 이시, 자, 한복이죠. 한복이 attract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세계를, 즉 세계의 관심을 더욱더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more and more 더욱더 점점 더 많이 뜨시고. 자, 나는 definitely 분명히 자. recommend 추천하다. 우리 추천하다는 자 우리 이렇게 추천하다는 이거 뭐 미래를 나타내. 자 미래를 추천하니까 이거 미래 동사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면 자 recommend 목적어 이렇게 to 부정사가 나옵니다. 추천해요. 즉 많은 사람들이 뭐 하도록 take 이 과정을 수강하도록. 우리 과정을 수강하다는 거 take를 씁니다. 그래서 take 코스 강의를 수강하다 강의를 듣다. 그래서 나는 분명하게 추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수강하도록 추천합니다. 그래서 자 레코멘드가 추천하다 미래적 의미니까 to take 나와야지. 이거 어떻게 taking 안 돼요. 그 다음에 사역 동사도 아닌데 그냥 take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자 너는 나에게 전화할 수 있다. 어디로? 자 080에 9900 1100으로 음악 위해서 to listen to 나의 경험을 듣기 위해서 공유하고 싶다면 듣고 싶다면 이쪽으로 전할 수 있다.
자, 우리 이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소지인의 선생님이 누구냐? 아, 그래서 보니까 자, 어떤 최고의 즉 유명한 최고의 최고로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다. 근데 실제 경험을 갖고 있는 최고로 유명한 한복 디자이너가 가르쳤다. 수진이의 수업을. 그럼 수진이 직업이 뭐냐? 자, 수진이의 직업은 한복 디자이너다. 이렇게 본문 내용 정리까지 이렇게 갑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의 선생님의 강의 이렇게 열심히 듣고 이제 학교 가서도 열심히 졸지 말고 들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서 자, 필름 스쿨 즉 자, 영화 학교죠? 영화 학교. 어디? 미국의 영화 학교. 이제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이거 딱두 번째. 헬로. 나 이름은 스티브 프레어다. 그리고 자, 이거 동격이죠? 내 이름은 스티브 프레어인데 나는 그 영화 학교의 교수다. 뭐 미국에. 오케이. 자, 우리 대어는 이걸 보고 우리가 유도 부사랍니다. 유도 부사인데 이것은 거기에라고 해석을 하지 않죠. 자, 그럼 뒤에 동사라고 뒤에 거의 주어야. 근데 프로그램스 이렇게 복수니까 보세요. 복수니까 R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오답으로 어떻게 is 해서 이렇게 틀리게 하더라. 오케이, 이런 거 항상 잘 봅니다. 자,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우리 학교에 서치에서는 뭐뭐와 같은 많은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죠. 자, 이때 서치에서 like도 됩니다. 자, 하면 우리 학교에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서치에서 뭐가 가는 거? film making 즉 영화 제작. 그다음에 acting for film 영화 연기. 그다음에 자, screen writing 즉 시나리오 쓰기. 즉 영화 시나리오 쓰기.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자, 영화 시나리오 제작 집필. 즉 영화 시나리오 쓰기. 그리고 3D 애니메이션 또는 and other. 그리고 다른 것 같은 많은 것들이 있다. 다시 한번. 자, 우리 학교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영화 제작, 영화 연기, 자, 시나리오 쓰기, 3D 애니메이션 그리고 다른 것과 같은 많은 자,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My specialty. 이때 specialty는 전공. 나의 전공은 is 바로 영화 만들기다. 영화 제작이다. 자, 내 꿈은 자, 이거 보세요. 내 꿈은 이거 이퀄이 성립하죠? 자, 이거 명사적 용법 중에서도 이거 보호죠. 같아요. 그래서 내 꿈은 자, turn 우리가 turn A into B. A를 B로 turn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자, 봐보세요. Turn A into B. 그래서 내 꿈은 바꾸는 거다. 나의 학생들을 유명한 영화 제작자로 바꾸는 거다. Like 뭐뭐 같은 스티븐 스필버그와 같은 이렇게.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내 꿈은 이다. 자, 보어 명사용법. 내 학생들을 유명한 영화 제작자로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Turn A into B는 또는 Change도 됩니다. A를 B로 바꾸다 만들다. Like는 search에서 뭐뭐 같은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최소한 여기에 나온 단어를 모르면 진짜 그것은 안 되죠. 그리고 최소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문법을 막 바꿔놨을 때 나중에는 그것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다 이렇게 시킵니다. 자, 우리 학교는 봐보세요. 우리 find 적어봅니다. 발견하다. 자, 선생님이 최대한 자세하게 합니다. find, found 과거, bond 발견했다. 자, 하지만은 bond 처음부터 이거야. 이것은 설립하다 뜻이죠. 그래서 FOUND, founded 그리고 FOUNDED, founded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학교가 지가 설립하겠니? 뒤에 목적어도 없고 그래서 수동의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형태 중에 BPP 형태란 말이야. 자, 우리 학교는 설립되어졌다. 자, 근데 자, 이때 원이 어떤 그런 기반의 원인데 뭘 기반으로? 어떤 그 철학을 바탕으로. 그래서 이때 원이 기초의 어떤 기반의 원이야.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이 되어졌다. 근데 어떤 철학이냐? 같아요. 이걸 바로 우리가 뭐 동격의 대시라고 합니다. 즉 앞에 있는 철학하고 대디아가 같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학교는 어떤 철학을 갖고 있냐면 learning by doing. 자, doing은 행하다. 즉 행동함으로써. 자, 우리 by ing는 뭐 함으로써인데 자, 이거 봅시다. by 다음에 동사 ing는 뭐뭐 함으로써야. 자, 그러면 즉 행동함으로써. 자, 행동함으로써 배우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더 귀중하다는 자, 무엇보다 이론적인 theoretical, theory가 이론이니까. 즉 이론적인 공부보다는
행동함으로써 배운 것이 더 소중하다는 그런 철학. 자, 그래서 우리 자, 시험에 어떤 게 나오냐면 그 철학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철학이 뭐냐 했을 때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즉 행동하면서 배우는 것이 자, 이론적인 공부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 그게 바로 그 철학이죠. 그래서 이 학교, 영어 학교 철학이 뭐니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자, 그럼 이거 다시 봅시다. 뒤에 이렇게 목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BPP가 있고 이것은 on, 무엇을 바탕으로 설립되다 뜻이고 그래서 founded, 설립하다. 그 다음에 동격인데 일단은 뒷문장의 동격은 이렇게 완전해야 되죠. 완전해야 돼. 그리고 앞에 있는 명사랑 뒤에랑 이게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동격입니다. 그래서 철학하고 뭐가 같냐? 바로 자, 행동함으로써 배우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런데 참고로 관계대명사는 문장이 불완전해요. 즉 주어가 빠졌다든가 또는 목적어가 빠지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시험에 어떤 게 나오냐면 대때때 돼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게 나와요. 자, 볼까요? 나는 사업 철학이 있는데 이때 전치사 2의 목적 없죠? 그럼 이거 뭐야? 이것은 동격이 아니고 목적 관계 대명사죠. 이걸 꾸며주죠. 같은 것이 아니고 내가 고수하는 철학이 있다. 자, 그래서 by ing 뭐뭐 함으로써 즉 행동함으로써 배우는 거. 자, 그러면 자 보내면 봅시다. 자, 우리 이거 by 전치사의 목적 이것도 동명사고 그 다음에 러닝도 역시 주어니까 이것도 동명사죠. 근데 앞에 러닝은 주어 역할하는 동명사, 뒤에 doing은 전치사의 목적 역할하는 동명사. 이렇게 자 갑니다. 자, 영화 제작 코스 그런 과정에서 자 학생들은 여기 또 수동태네. 학생들이 자 직접적으로 자 직접 지도를 한 것이 아니고 지도를 받다 받는다. 역시 뒤에 목적 없죠. 역시 형태주의 BPP. 자, 이거 꼭 알려줍니다. 잠깐만, 영화 제작 과정에서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지도를 받는다. 뭐 하도록? To handle, 다루다. 다루도록. 즉 16mm 카메라를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자,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자, 그래서 자, 다시 갑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지도를 받는다. 뭐 하도록? 처음부터 16mm 카메라를 바로 다루도록. 그래서 바로 아까 learning by doing, 행동함으로써 배운다 그 말이죠. 졸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to 뭐뭐 하도록. 그래서 뭐뭐 하도록. 오케이. 자,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사인데 왜? 자, 이거 이제 우리 부사죠. 왜냐면 이거 형용사 꾸며, 이거 동사 꾸며주니까 직접적으로 인도하도록. 오케이. 자, 그들은 배웁니다. 자, 우리 방법인데. 자, 이렇게 의문사 여기다 적어봅니다.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 주어 should 동사문을 바꾼다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명사구. 자, 그들은 배워요. 뭘 배우냐? 자, 영화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의문사 how 주어는 they 앞에 있으니까 they should 동사문이니까 should 그다음에 make. 자, 그래서 자 그들은 영화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운다. 근데 not 우리 표 not의 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 표시나 not 이거 그 다음에 a b 즉 a가 아니라 자 b다 이렇게. 자, 그들은 영화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운다. 근데 by not by acquiring 지식을 자 acquire 습득하다 얻다 습득하다. 자, 아까 by ing를 뭐뭐 함으로써라고 했어요. 자, by ing를 뭐뭐 함으로써 가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즉 영화 제작에 관한 지식을 습득함으로써가 아니라 자, 뭐뭐 자, 그들 자신의 영화를 만듦으로써 영화를 자, 만드는 방법을 배운다. 다시 한번 갑니다. 자, 그들은 영화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not by 자, 영화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영화를 만들므로써. 그래서 자 아까 how to는 how they should 이렇게 동사문이 되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병렬 구조 여기 봅니다. a가 a고 a가 b인데 같아야 돼. 갑자기 뒤에 무슨 형태가 다르면 안 돼. 같아야 되고 아까 by 아닌지 뭐뭐 함으로써 수단 방법. 그래서 not a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아니라 but by 이렇게 영화를 만들므로써 즉 뭐 자기 자신의 영화를 만들면서 자 이런 게 해석 안 되면 안 되고요. 자 또한 학생들은 배웁니다. 뭐
익스피리언스도 이게 꾸며주죠. PP로 경험이 있는. 자, 그러면 학생들은 자 배웁니다. 경험 있는 자 어떤 영화 제작자, 그 다음에 배우. 자, 근데 여기서 액터는 남자 배우, 액츄럴스는 여자 배우. 자, 그러면 자 또한 학생들은 경험 있는 영화 제작자와 그 다음에 남녀 배우로부터 배웁니다. 어디? From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자, 전 세계에 경험 있는 영화 제작자와 남녀 배우로부터 또한 배운다. 자, 학생. 자, 우리 그 명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고 뒤에 있어야 될 목적 없다 하면 어떻게 해석해? 주어 동사 명사 이렇게 해석하죠. 자, 이 사이에 왜 그러냐면 목적 관계 대명사가 빠졌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니까 이거 진짜 많이 나오지. 명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고 자, 두 번째 동사를 앞에서 끊어 주세요. 자, 이렇게 가로 묶어서 이렇게 한번 해 봐요.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The student I remember most. 즉,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 자, 이거 봅시다.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자, 들어갔다 이렇게 되죠? 자, 얘가 주어고 동사.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자, screen writing courses. 즉, 시나리오 어떤 그 쓰기 과정. 즉, 시나리오 자, 우리 영화. 자, 영화 시나리오. 자, 작법, 즉 쓰는 법, 쓰기, 영화 시나리오 쓰기 과정을 처음에 들어갔다. 그러나 V2 바꿨다. 그의 스페셜티, 전공을 바꿨다. 자, change A to B, 뭐로 바꿨냐? 영화 제작으로 바꿨다. After taking one course, 자, 한 번에 강의를 들은 후에 그의 전공을 영화 제작으로 바꿨다. 그래서 change A to B, A를 B로 바꾸다. 다시 한번. 내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enter the screenwriting course. 영화 시나리오 쓰기 과정을 들어갔다. 즉 입학했다. 자, 여기서 입학하다 이렇게 하자. 입학하다. 자, 그러나 그는 그의 전공을 바꿨다. 한 강좌를 들은 뒤에 영화 제작으로 바꿨다.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우리 아까 명사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는 주어 동사 명사. 목적어 빠졌 목적 관대인데. 자, 선행사 사람이고 whom도 되고 또 뭣도 된다? 됐또 이렇게 되겠죠. 역시 목적 관대니까 생략도 되고요. 자, 그가 서브미트 제출하다 핸드인 같아요. 자, 그가 그의 졸업 워크 작품을 자, 제출했을 때 라스트 시메스터. 자, 시메스터는 학기니까 마지막 학기에 4학년 2학기 같은 거. 마지막 학기에 그의 졸업 작품을 제출했을 때 자, 모든 사람 자, 우리 에브리원 띵바디 원으로 끝나면 이거 단수 동사로 봤습니다. 단수 동사. 자,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은 놀랬다. 자, 우리 이거 감정 동사인데요. surprising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일 때는 자, 우리 적어 보자. 자, 문법 오른쪽에 또 정리해 볼까요? 선생님이 합니다. 자, 감정을 나타내는 이렇게 동사가 있어요. 자, 뭐가 있냐? surprise. 그다음에 interest. 그다음에 excite.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게 동사 ing도 되고 이렇게 pp도 되더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자, surprised 이렇게 pp가 됐죠? 자, 그럼 간단하게 주어나 수식받는 것이 사물이면 ing고 사람이면 pp더라. 그 정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자, everyone 단수로 받고 자, surprised 놀랬단 말이죠. at 씁니다. s 써요. 꼭 s 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놀랬다. 그의 자, 어떤 놀라운 훌륭하고 창의적인 작품에 놀랬다. 오케이. 자, 우리 해석은 기본이고 이게 문법까지 선생님이 꼼꼼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다 합니다. 자, 우리 be surprised at 전체 at 주의 무엇에 깜짝 놀라다. 자,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멋지고 창의적인 작품에. 자, 그러면 자, 실은 이거거든. 이게 목적어고 자, 봐봐. BPP고 이 by 대신에 at 주어거든. 그럼 주어 자리로 이렇게 가고 얘가. 그다음에 was surprised니까 이 was니까 과거란 소리야. 그래서 surprised 그다음에 everyone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었죠? 근데 이렇게 바뀐 거란 말이죠. 오케이, 오늘. 자, 이 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이제 그는 자, passionately 열정적으로 자,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어디? 헐리우드 캘리포니아주 헐리우드에서
만약에 네가 be interested in 무엇에 관심이 있다 뜻이죠. 자, 우리가 사람이 interested입니다. thing 아닙니다. 자, 우리 왜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네가 더 많은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뭐그 학교에 대해서 please feel free. 즉 자유롭게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여기로. 말이죠. 그래서 feel free to 자유롭게 뭐뭐하다 뜻이죠. 오케이. 자, 볼까요? 자, 교수의 전공은 뭐냐? 아까 영화 제작 이랬죠? 그럼 the professor's specialty 그대로 써. is film making. 영화 제작이다. 자, 학교의 철학이 뭐냐? 자, 이거 중요한 것 같아. 별표. 학교의 철학은 대대아인데, 자, 행동함으로써 배우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이다. 뭐, 이론적인 공부보다. 이거.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응. 자, 우리 이런 거. 자, 이거. 별표 딱 해놔. 자, 이런 거 소수령으로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문장 문장 해석한 것도 중요해. 전체적인 그 내용을 잡는 것도 중요해. 자, 이제 세 번째. 이탈리아의 요리 학교죠. 아까 뭐 한복 학교 이야기했고 영화 제작 학교 이야기했고 이제는 요리 학교. 오케이. 자, 웰컴. 환영합니다. 자, 이탈리아 요리 학교를 환영합니다. 자, 그 학교의 과정들은 are for. 자, before 무엇을 위한 거? 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겁니다. 어떤 외국인 학생? 바라는 학생. 자, 우리 specialized in 이것 대신에 major. major in 전공하다 뜻이에요. 즉 이탈리아 cuisine. 자, cuisine이 뭐냐면 이게 요리죠. 구워 먹고 지져 먹고 cuisine 경선식에 나옵니다. 요리 요리. 즉 이탈리아 요리를 전공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거다. 자, 이 학교의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은 자, 이탈리아 요리를 전공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학생을 위한 거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자, 이것도 이야기했는데 명사 뒤에 이렇게 동사 ing하고 자, 이렇게 PP 독해 공식 두 번째입니다. 이런 게 나오면 이 사이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빠진 겁니다. 자, 한번 우리 한번 넣어 볼까요? 자, 쿠지 학생이니까 뭐 주격 관계 후도 되고 대도 되고. 그다음에 자, 복수니까 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밑에 봅시다. 자, 그 courses. 자, 이거 주어가 보세요. 주어가 courses 이거니까 아가 됐죠. 이거 있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앞에 스크립트에서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그 과정이 교육 과정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수니까 얘가 아가 나왔고 여기서 is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자 능동진행 이렇게 나왔는데 그 외국인 학생을 위한 것이다. 어떤 외국인 학생이냐면 이렇게 ing 바라는 자 우리 wish가 또 이거 보세요. wish다 적어 보세요. 이거 wish는 미래 동사기 때문에 투부 정사가 이렇게 투부 정사가 목적으로 옵니다. 자 이거 어떻게 wishing 다음에 ing 나오면 이렇게 안 된다 말이죠. to specialize가 맞아요. 그래서 wish는 to죠. 자, wish 밑에다 적어봐. 왜? 미래 동사니까 to 부정사더라. 오케이. 자, 우리 문법 때 했던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그 학교의 교육 과정은 자, 이탈리아 요리를 전공하기를 원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수업, 자, all class 복수니까 이렇게 복수가 되죠. 아, given, 뒤에 이렇게 목적 없죠. 자, 어떤 수업이 지가 할 수는 없겠죠. 주어지죠. 그래서 모든 수업은 자, 진행된다, 행해진다. 이탈리아어로. 자, 이거 이탈리아니? 이탈리아어죠. 그래서 모든 수업은 이탈리아어로 진행된다. 그래서 자, in 전치사 중요합니다. 우리 언어 할때 in. Can you speak in English죠? in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은 이탈리아어로 진행이 되어지고 자, 통역사 translator. 통역사가 자 일한다 함께 이탈리아 어떤 그 교사와 함께 일한다. 왜냐면 학생들이 못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give give은 주어지다. 아까 대어는 유도부사 이랬죠? 동사 주어인데 복수니까 주어. 이거 is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세 가지 과정이 있다. 첫 번째 마스터 과정, 두 번째 단기 과정, 세 번째 테마 과정, 주제 과정. 자, after 이러한 과정이 끝난 후에. 자, 어떤 거 educational trip 즉 교육 여행인데 즉 교육 실습. 자, educational trip 즉 교육 실습이 우리 그 조동사의 수동태는 조동사 BPP 역시 목적 없죠? 자, 우리가 조동사에 쓸 때는 조동사 BPP로 이렇게 수동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이후에 교육 실습이 개최가 될 것이다. 즉 실습을 나가게 될 것이다. 어디? at 이탈리안 와인과 음식 회사에서 자 우리 좁은 장소니까 예시입니다. 다시 한번
자, 이러한 과정이 끝난 뒤에 자, 교육 실습이 개최될 것이다. 즉, 나가게 될 것이다. 이탈리아 와인과 그다음에 자, 음식 회사에서. 그래서 우리 조동사의 수동태는 조동사 비피피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서 자, 어떤 이탈리아 요리 과정. 자, 근데 첫 번째 마스터 코스 있댔죠? 이거. 자, 마스터 과정은 올라오는 목적어 투부 정사입니다. 왜냐면 올라오는 앞으로 미래 동사 의미가 있죠? 앞으로 뭔가 할 것을 허락하니까. 그래서 자, 여기 리빙에서 틀리게 합니다. 리빙에서. 그래서 올라오는 목적어 되면 꼭 투부 정사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과정은 학생들이 180일 동안 자, 사는 것을 허락한다. 어디에서? In Italy. 이탈리아에서. 자, 그러면 아까 이거 보세요. 아까 이탈리아어로 자, 교육이 이렇게 된다 했는데, 자, 보세요. 이거 이탈리안 대신에 이탈리 해서 이렇게 틀리게 합니다. 이탈리는 이탈리아라는 그 나라 이름이고, 그죠? 이탈리아는 이태리어. 아, 약간 여기 있네, 여기. 자, 여기. 여기다 이거야. 네. 이탈리 안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형용사. 이제 이탈리아 하면 이탈리아의 형용사도 되고 이탈리아어도 되고요. 그래서 자, 이 과정은 자, 학생들이 자, 이탈리아에서 180동안 거주할 수 있게 허락해 준다. 오케이. 그래서 올라와 목적 꼭 투더라. 자, 그럼 이런 동사 몇개 적어 봅시다. 우리 expect 미래 동사. expect 목적어 투부 정사, tell 목적어 투부 정사, ask 목적어 투부 정사.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force 강요하다. force 목적어 투부 정사. 오케이.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inquiry도 있습니다. inquiry. encourage. inquiry 목적어 투부 정사. 자, 이런 것들 잘 나옵니다. 자, 그럼 계속합니다. 자, 그들은 배웁니다. 자, 우리 이거 중요한 구분이죠.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Not only A, but also B. 자, 그럼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야. 그럼 A와 B하고 형태가 같아야 돼. 자, 그들은 어떤 관습과 전통, 자, 커스텀, 관습과 전통뿐만 아니라 그 요리의 비밀, 즉 비법도 배운다. 자, 그런데 말이야, not only A, but also B 여기 밑에 있는데 이것을 SLS로 바꿀 수 있는데 이때는 꼭 AB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 아까 AB 했으면 꼭 BA로 꼭 바꿉니다. 자, 이런 것도 잘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배웁니다. 아까 자, A에 해당된 것이 it's custom and tradition 이거 A고 이거 B란 말이야. 그럼 B가 앞으로 나와야죠, 이렇게. B가 앞으로 나와야죠. 그래서 그들은 The Secret of the Czech Cuisine. 자, 그 요리의 비법. 무엇뿐만 아니라 관습과 전통뿐만 아니라 요리의 비법도 배운다. 그래서 자, 이것은 BA 이렇게 바뀌더라. 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룹별로 학생들은 자, 요구되어진다. 자, 뭐, 자, 원래 이거 보세요. Require. 요구하다. 목적어, 투부정사죠. 근데 목적어 앞으로 나 수동태가 돼버린 거야. 여기 이렇게 해서 목적어 없죠. 그래서 BPP. 그래서 자, 그룹별 학생들은 요구되어진다. 뭐 하도록 요구되어지냐? 꼭 to가 나와야 됩니다. to. 동사 ing에서 틀린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자, 그룹별 학생들은 준비하도록 요구되어진다. 뭘 준비하냐? ingredient. 재료를 준비하도록. 그들의 자, 레시피 보니까 조리법. 요리법, 조리법. 자, 그러면 자, 그룹별로 학생들은 그들의 조리법을 위한 재료를 준비하도록 요구되어진다. 오케이. 그리고 학생들은 be involved in 무엇에 참여하다, 관여하다, 참여하다. in이 와야 됩니다. 이때는 또한 학생들은 참여합니다. 뭐 practical 실제 어떤 실제 그런 업무 일에 참여하는 즉 실제 일이 뭐겠냐 바로 요리하는 거죠. 그래서 require 다음 to가 나오죠. 미래 동사니까 be involved in 뭐뭐에 참여하다, 개입하다, 연루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마스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단기 과정 자 90일 단기 과정 아까 보세요. 아까 마스터 과정은 며칠이냐 180일이었어요. 이런 것도 잘 알아줍니다. 자, 마스터 과정은 180일. 근데 단기니까 거의 절반이야.
내용은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야죠. 단기 과정 90일이죠. 이렇게. 자, 어떤 90일 단기 과정은 is for, 자, before, 뭐뭐 위한 거단 말이죠. 자, professional, 밑에 professional 보니까 전문 직업인. 자, 여기서 뭐 관련 업계 종사자 이렇게 했는데 전문 직업인. 즉, 그렇게 적어도 되고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전문 직업인,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90일 단기 과정은 전문 직업인이나 또는 누굴 위한 과정이냐? For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다. 어떤 학생들? 자, 더 빠른 어떤 그 연수 과정을 수강하기를 원하는 어디? 전통과 현대. 자, 전통 현대의 창의적인 자, 어떤 요리 또는 요리법에서 이렇게. 자, 우리 보니까 자, 일단 우리 봅시다. 5가 나오니까 4 이렇게 5니까 똑같은 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 90일짜리 90일간의 단기 과정은 전문 직업인 또는 학생들을 위한 과정이다. 근데 어떤 학생들? 자, 더 빠른 어떤 연수 과정을 자, 수강하기를 원하는. 자, 어디? 전통과 현대 창의적인 조류법에서 현대 창의적인 조류법에서 더 빠른 연수 과정을 수강하기를 원하는 그 학생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우리 위시가 미래 동사니까 뒤에 이렇게 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명사다음에 ing니까 주격관데 후 아가 생략됐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자, themed course 즉 테마 과정. 테마가 주제인데 아무튼 이거 테마 과정은 디자인드 역시 뒤에 목적 없죠? 자, 목적 없습니다. 단순이니까 PPP. 자, 어떤 고안되어졌다. 우리 디자인 기획되다. 의도되다. 오케이. 그래서 자, 기획이 고안이 되어졌다. 뭐 학생들을 위해서 또는 자, 전문 직업인 즉 관련업계 종사자를 위해서 고안되어졌다. 기획되어졌다. 근데 어떤 전문이냐면 search for 자, 찾는 더 어떤 구체적인 자, 구체적인 더 구체적인 어떤 그냥 강좌를 찾는 자, 뭐에 대해서 자, 어떤 주제에 관해서 주제. 즉 이탈리아의 자, 어떤 지역 음식 이탈리아의 지역 음식의 주제에 관해서 이 주제에 관해서 더 구체적인 강좌를 찾고 있는 전문 직업을 위해서 자 개설되었단 말이죠. 오케이. 다시 한번. 자, 이 테마 과정은 자, 개설 기획되어졌다. 자, 학생을 위해서 또는 자, 전문 직업인을 위해서 뭐 이탈리아 지역 음식에 대한 이 이탈리아 지역 음식을 주제로 하는 더 구체적인 강좌를 찾고 있는 전문 직업을 위해서 개설됐다. 그래서 아무튼 be designed for 무엇을 위해서 기획되다, 뭐 개설되다, 의도되다. searching for는 무엇을 찾고 있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 이거 앞에 꾸며준단 말이죠. 오케이. 자, 이 과정은 자, 초점을 맞춘다, 즉 집중한단 말이죠. 다음과 같은 어떤 주제에 집중한다. 자, 이 과정 뭐냐 바로 테마 과정인데. 자, 첫 번째 신선한 이탈리아 스파게티. 그 다음에 전통 이탈리아 소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 케이크. 오케이. 자, 어떤 랭귀지가 사용되냐 수업 시간에 이탈리아죠. Italian is used in class죠. 이탈리아가 아니고 이태리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자, 이 themed 코스가 자, 기획되어졌냐. 자, 테마 과정은 기획되어졌다. 학생이나 전문 직업인을 위해서 어떤 전문 직업인 더 구체적인 강좌를 찾고 있는 이탈리아 지역 요리 주제에 관해서 이탈리아 지역 요리 주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과정을 찾고 있는 전문 직업인 그리고 학생을 위해서 기획되어졌다. 자, 그러면 더 넘기고요. After reading 여러분 읽고 한번 답을 해보고 답도 다 있습니다. 자, 우리 language focus 이런 거 봅니다. 이런 것도 나오니까요. 우리가 OR, ER 이런 거 사는 사람인데 actor, instructor, professor 다 뭐 배우, 교수, 강사고 우리 형용사에다가 LI 하면 부사가 됩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적어봅니다. 자, 동사가 있고 AD, adverb 부사, adverb 부사 그 다음에 A는 형용사, N은 명사. 자, 부사는 이렇게 LI죠. 자, 형용사는 뭐 OUS 이런 거고 그럼 부사는 이렇게 동사 꾸며주면 됐고 이런 거 들어봤죠? 다른 부사 꾸며주고 형용사 꾸며주고 근데 형용사는 딱 하나 명사만 꾸며주더라. 그래서 형용사는 명사 꾸며줘. 자, 그러면
우리 형용사에다 뭘 붙이면은 부사가 되죠. 또 명사에다 뭘 붙이면 형용사 되고 한 단계씩.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에다 이렇게 li 붙이면 다 부사가 되더라. 그래서 passionate 정렬적으로, definite 한정적으로, directly 직접적으로. 자, 그럼 봅시다. 자, J는 영어 자 인스트럭터, 영어 강사였단 말이죠. 2년 동안. 그 다음에 자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졸업 작품을 만든다. 그래서 passionately. 그죠? 왜? 동사를 꾸며주니까 li 부사가 맞겠죠. 오케이. 자, 유용한 표현. 자, 내 옆에 나의 자신만 있으니까 홀로 혼자서 남의 도움 없이. 얼른 혼자서 남의 도움 없이. 자, 나는 한복을 디자인했고 그 다음에 바느질을 했다. 혼자서 이렇게 다 앞에 나왔죠. 자, be proud of 뭐 자랑스러워하다. take pride in, pride oneself on. 그래서 나는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내 졸업 작품을. 자,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오케이.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자 지도를 받는다고 다루도록 16mm 카메라를 처음부터. 자, 그러면 그가 졸업한 명사다면 좋은 동사. 졸업한 학교를 그는 매우 proud of. 자, 그는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그가 졸업한 학교를. 그 다음에 나는 스파게티를 어떻게 혼자서 by myself. 자, 주어. by oneself 이렇게 하면 안 되죠. I가 주어니까 myself 해야죠. 내가 혼자서 스파게티를 만들 수 있다. 자, 미팅은, 자, 회의는, 자, every, 자, 매 월요일 아침에 열린다. 자, 뭐, 올해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자, from the beginning. 자, 올해부터 시작해서, 자, 올해부터 처음부터, 올해부터 시작해서, 자, 월요일 아침에 열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 이거 중요하죠. 자, 우리 수동태인데. 자, 아까 그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주어 이렇게 표시해보세요. 동사, 목적어 이렇게 표시하고, 목적어를 주어 앞으로 내고, 그 다음에, 자, 이거, BPP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by 주어인데, 이때 이거 비동사를 그만 놔두면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현재면, 만약 이 동사가 현재다 하면 M, R, is 중에 하나 고르고, 과거일 때는 was나 was 중에 하나 고르더라, 이거. 자, 그러면 졸업 전에 학생 그 대학 그 졸업 전시회가 개최되어진다. 역시 뒤에 목적 없죠. 그래서 수동태. 자, 모든 수업은 자 진행된다. 주어진다.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되죠. 자, 뒤에서 문제 푸는 거 있습니다. 자, 나데이 법비 A가 아니라 B다. A뿐만 아니라 B도 A 또는 B. 자, A도 B도 아니다. 이거 뒤에 어떤 그 동사를 자 지금 보니까 동사를 다 비에 될 지식입니다. 자, 근데 보스는 무조건 이것은 복수 동사고요. 오케이. 자, 볼까요? 자, 그들은 자 영화 제작하는 방법을 배운다. Not A. 자, 지식을 영화 제작하는 지식을 자 습득함으로 획득함으로부터가 아니라 but 뭐뭐 함으로써 B. 그들이 직접 어떤 영화를 스스로 영화를 만듦으로써. 오케이. 자, 그들은 not only 자, A. 어떤 그 관습과 전통을 배울 뿐만 아니라 보돌서 자, 어떤 요리의 어떤 그 비법도 배운다.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A, B는 어떤 같은 동급이 있어야 돼. 자. 자, 우리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 위에부터 봐 봅시다. 이런 건 다 무조건 주어, 동사, 목적에. 자, 잘 봐 봐. 그럼 목적 앞으로 가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자 메이드가 과거잖아. 그러면 was나 was 중에 근데 food가 단수니까 was, made 하고 그 다음에 by 주어 이렇게 하잖아. 자 우리 그대로 한번 해보자. 선생님은 이끌었다 학생들 영어로. 자 그럼 우리 똑같이 한번 해봅니다. 자 이거 앞으로 선생님 똑같이 student.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 PPP가 나왔는데 가이드가 현재니까 MR 있을 중에 근데 R가 student가 복수니까 R 그 다음에 PP PP 잘 모르면 ED 붙여. 가이디드. 그럼 선생 그 학생들은 안내되어진다. 어디 in English 그대로 쓰고 자 by 주어를 맨 뒤로 자 이렇게 in English 그대로 하고 by the 자 옆에 그 답이 있어도 그 생각하지 말고 다시 씁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이 색을 한번 해볼까. 자 그는 생각한다 우리 학교를. 이것은 자 목적 보호라 치고 그럼 목적 보호 필요할까 일단 목적 앞으로 나가겠죠. 자 이렇게 봅시다. Our school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데, 자, consider는 현재죠. 그럼 MR 있을 중에 단순이니까 is, PP, consider들. 자,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거 다 써줘. 자, 뭐, to be,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 하고, in, 코리아까지 써주고, 그 다음에, by him. 자, 공식 그대로 갑니다. 자, 이런 거 못하면 안 되죠. 공식 그대로. 자, 할수 있어야 됩니다. 또 봐봐. 일단 이거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경찰관은 좋습니다. 정부, 자, some information book, 뭐, 안내 책자. 그것을 나한테 줬어. 자, 그러면, 자, 이게 앞으로 가. some information books 이렇게 나왔어. 자, 근데 보세요. gave는 과거죠? 그러면 was나 was 중에 하나. 근데 books니까 were. 그 다음에 give, gave, given, pp, given. 자, 그 다음에 to me까지 다 써주고, 그 다음 맨 뒤로 by the official, 그 경찰관에 의해서 이렇게. 자, 우리 요거 별표하고, 이건 나온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만약 문법이 서술에 나온다면 요거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거 봅시다. 틀린 거 고치라고 했는데, 탐은 영어를 나데이 법비 A가 아니라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말할 수 있다. C가 잘못돼. 이게 중국이 아니고 Chinese. Chinese가 바로 중국어죠. 그래서 우리 AB가 동급이 되는데 그럼 영어가 나오면 중국어가 나와야 돼. 중국이 나오면 안 되겠죠. 이거야. AB는 동급이 나와야 돼. 같은 거. 나의 영쌤은 is not only. 자, not only beautiful. 이거 형용사 버돌소.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kind를 하면 안 되죠. kind 이렇게 형용사가 나와야죠. 그래서 not only 버돌소 이거 형용사 나왔으니까 여기도 kind 형용사 L라인 부사잖아. 오케이? 괜찮아죠? 자, 그다음에 it is not her but me. not a but be. 근데 that 내가 병원에 함께 간 사람. 그러니까 with의 목적어 빠졌잖아. 그럼 목적격이 돼야 되는데 이거겠죠? him 이렇게 하겠죠. 자, it was not her. 그녀가 아니다. 그다. 뭐, 내가 병원에 함께 간 것이 이거. 자, hello. 내 이름은 자, 세준 리야. 나는 자, 서울 그 요리 학교를 요리 고등학교를 다녀. 자, 이거. I would like to be a chef.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 왜냐면 나는 정말 요리하는 걸 좋아하고 나는 자, 기분이 좋아져. 언제? 내 가족과 친구들이 먹어줄 때 내가 만든 음식을. 나는 특별히 관심이 있어. 중국 요리에. 나는 진 대학에, 중국에 있는 진 대학에 가고 싶어. 그리고 major in 전공하다. specialize in 전공하다. 나는 중국 요리를 자, 전공하기를 전공하고 싶어. 그다음에 이때 이시에 가는 건진그 대학이죠. it is considered 그것은 자, 여겨진다.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이렇게 되고. 중국에서 뭐가? 그진 대학이 나는 지금 중국어를 배우고 있어. 왜냐면 because the class is taught in Chinese. 자, 왜냐면 그 수업이 중국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 I would like to be not only 나는 아주 유명한 요리사가 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버돌소 그자큰 중국 식당의 주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나중에 중국집을 하고 싶은 사람인가 봐요. 꿈이. 자, 이렇게 답도 나와 있고.